You feeling me? I'm feeling you. Now so let me know, gonna groove it to the baby. It goes in bottom time. Let's go.안녕하세요. 뉴키드 두 번째 프리뷰 앨범 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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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팅스타라는 곡으로 다시 찾아뵙게 된 뉴키드 윤민입니다. 형이 왜 이거 어렵네. 제가 딱 세트장에 왔는데 이 고양이가 딱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. 이 고양이를 안았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 있잖아요, 콩이. 근데 콩이랑 느낌이 똑같아요. 엄청 푹신푹신, 아 푹신? 푹신? 엄청 말랑말랑해가지고 너무 귀여워요. 맞다. 제가 가사 중에 내가 너의 고양이가 될래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랑 이 고양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안녕. 하나 또 자요. 잘 자도 간질간질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. 잘 자요. 졸려도 먹을 건 먹는 호텔. 호텔에 자면서 빵 먹어. 빵 줬더니 배고팠나? 저 뒤에서 냥냥 펀치 날려요. 셔츠에 줄이 있어요. 저는 아주 멋있는 액세서리가 들어있습니다. 저희의 포인트. 진건이는 청순이고 저는 약간 시크시크해요. 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 메탈 포인트가. 이번 저희 컨셉은 살짝 시크하면서도 살짝 청순하고 청순하고 뭐 있죠? 산뜻하고 소년소년하고 청량미가 넘칩니다. 나중에 봐요.
친하고 정말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뭔가 보호 본능을 일으킨다고 해야 될까? 아~ 막내지만 더 막내 같은 그런 친구여서 약간 모성애를 자극하는 것 같아서 정말 그냥 말 그대로 너무 진짜 막내같이 귀엽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동생입니다. 휘야 사랑해. 너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 같아.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더 열심히 해. 사랑은 내 자신아. 전 제 자신을 믿고 정말 사랑합니다. 아, 윤민아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. 윤민아 너 사랑해. 아, 진짜 너 바로 저의 룸메이트 한솔이입니다. 사랑하는 한솔이 형, 제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? 그리고 형의 사탕들 이렇게 꺼내놓았어요. 아, 형이 양보를. 형 제가 아낍니다. 형 사랑해요. 진짜 같이 삽시다. 이번 진권이 형이네요. 아, 우리 사랑하는 진권이 형. 항상 형이 요리를 해줄 때마다 감동을 먹고 있습니다. 형이 먹을 걸 챙겨줄 때마다 저는 형한테 항상 사랑을 느낍니다. 사랑합니다, 형. 가서 지금 밥을 먹으러 왔어요. 칼국수예요, 칼국수. 바로 앞이 바다거든요. 바다도 되게 뭔가 바다 냄새도 나고 해물 칼국수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의 소감을 세 마디로 표현하면? 세 마디요? 세 마디요? 네, 세 마디요. 세 마디요? 네. 세 마디요. 알았어요. 한 마디로 표현해주세요. 네. 한 마디로. 와우. 지금 기분을 딱 세 글자로 표현해줘. 칼국수. 지금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해주세요. 해물 칼국수. 오, 제가 할 말이 있어요. 뭐예요? 진권이 형이랑 저랑 겹치는 말이 너무 많아요. 똑같은 생각을 해요, 항상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닌데. 근데 제가 봤을 때 진권이 형이 저를 따라하는 거 같아요. 철이가 저를 따라하는 거 같아요. 아직 안 나왔어요, 칼국수. 우와, 이게. 나왔어요. 그릇이 어마어마해. 그걸 왜 빠지는 거야? 진짜 맛있죠?
나의 빛이야.